해운우님이 성수기를 맞아 다시 반등하면서 HMM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7주 연속 하락하던 해운우님은 계절적 성수기인 2분기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4주 연속 상승 중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별 종목의 이슈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때는 흠셀라라고 부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HMM인데요. 증권가의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네. 1분기 실적 발표에 맞춰서 좀 HMM에 대한 증권가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삼성증권이 이제 매수 의견을 내면서 목표가 4만 3천 원을 제시를 했어요. 네.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근데 메리츠 증권이 이제 목표가 그 투자 의견을 홀드, 그리고 보유 정도로 이제 의견을 낮췄고 목표가를 2만 9천 원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중순 이후에 이제 발간된 보고서인데 뭐 당시에는 3만 원대였기 때문에 이 리포트가 사실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HMM의 주가가 지금 2만 8천 원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좀 부각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 그럼 부정적인 내용이 뭐냐? 사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그 메리츠 증권의 이제 그 리포트를 보면은 그 이제 2조 6,800억 원 규모의 연구채 6건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사느니 보유하고 있는 등 하면서 이것들이 나중에 좀 노이즈를 발생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HMM이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회사가 없어질 뻔할 때 무너질 뻔할 때 이게 공적 자금이 투여가 돼서 이제 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는 뿐만 아니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전환사채 그러니까 이 두 개 사는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전환사채 총 2조 6,800억 원 규모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젠가는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고 이게 곧 이게 그 주가를 희석시키면서 이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사실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이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부각해서 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산은에서는 작년 6월에 이제 좀 3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이미 전환한 바가 있고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지난 작년 10월에 되게 많은 규모의 그 주식을 또 전환을 한 규모가 있어서 네. 그 전례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전환을 할 것이긴 한데 그 시점이 언제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주가를 지금 짓누른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리츠 증권은 좀 부정적인 리포트를 발간을 했고 그러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3만 원에서 무려 4만 3천 원까지 정말 높게 올려 잡았거든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올린 건가요? 아무래도 사실 이렇게 매크로 네.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사실 실적이 정말 확실한 거를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HMM이 좀 매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만 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03%, 209% 올라서 매출은 4조 9천 영업이익은 3조 1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뭐 주가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아까 말했던 뭐 오뱅 이슈 좀 이게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용인 가격이 올라서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매력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처럼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실적이 좋은 이런 종목들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한두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증권사의 중간가 목표가를 3만 8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투증권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건 맞는데 한 하반기에 픽아웃 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실적 전망을 놓고서도 이 모든 증권사가 각각 달리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뭐 한투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돈을 많이 번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1분기에 워낙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이 현금으로 어떻게 앞으로 무언가를 할지가 더 주가의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소 좀 보수적인 그런 접근을 권했습니다. 네, HMM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항상 실적 픽아웃 우려가 좀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기 때문인데 주가가 좀 힘을 못 쓰고 있죠. 그거는 역시나 뭐 3만 원 아래로 지금 내려오면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다. 언제 올라가냐 이러한 투자분들의 조금 앓는 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SM 기업 계열사들이 좀 주식을 매입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에 대해 좀 어떠한 분석으로 나오고 있나요? 네, 이건 사실 약간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 상선이 이제 이달 13일에서 19일에 이제 HMM의 주식을 800억 원어치 규모를 이제 사들였는데 뭐 이번에 처음 사들인 게 아니라 원래 좀 갖고 있었거든요. 지분을 1.6% 정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8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2%로 이제 지분율이 올라갔고 또 계열사인 대한해운도 HMM 주식을 좀 추가로 사들이면서 이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HMM의 주식은 총 2.6%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근데 SM 뭐 상선이 뭐 구입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SM그룹의 우호연 회장이 이제 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우 회장이 사실 SM그룹도 M&A를 굉장히 잘해서 이제 그룹의 사세를 확장시킨 그런 그룹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건전지 제조업체인 백세를 2005년부터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경남모직, 남선알미늄, TK케미칼 이런 것들을 굵직굵직하게 인수를 해나가면서 굉장히 사세를 성공적으로 확산시킨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점에 매수를 해서 굉장히 기업 가치를 높였던 이런 스토리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HMM 주가가 사실 저점이 아니냐 이렇게 SM 상선에서 이렇게 사들이는 거 보면은 지금이 저점이고 나중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 아니냐 좀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군요. 어쨌든 어떠한 기업이 좀 대량의 매수를 한다는 거는 저점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그런 해석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장을 덮친 SA 공포 그리고 HMM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데일리 이강수 기자와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 기자, 저희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